하이, 누나 왜 어깨에 쇠사슬 달고 왔어? 이런 옷본적 없구나. 여자 안 만나 봤구나. 배트포킹 멈춰. 너무 나 어디 갔니? 카콩이 얼굴 잠깐만. 나 다음 주 수요일에 붙임머리예요. 곱슬인데 더 더워지기 전에 한번 해보려고. 어디까지? 최고 길게 허리까지. 이거 괜찮지 않아? 양갈래 잘 어울려요? 캡처한다고? 그럼 다시. 자. 나 이 춤 배우고 싶어. 오늘 인스타그램으로 어떤 애기가 DM이 왔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누나, 제 친구가 누나 마음에 든다는데 소개 받아보실래요? 이렇게 DM이 왔는데 그 인스타 들어갔거든. 19살. 누나 이쁘대 이랬잖아. 근데 들어가면은 남 19. 뭐, 내 위로 10살 차이? 오케이, 좋다 이거야. 아래로 10살 차이는 미성년자잖아. 여러분 그 노래 알아요? 곱등이 송? 내 새끼 다듬이 자르지 마라! 방향 감각 잃는다. 죽빵 말 없다. 다듬이 자르지 마라! 내 새끼 방향 감각 잃는다! 미안. 난 이런 노래 좋아해서. 누구 물어본 사람? 아니 곱등이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요 우리 할머니 집이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앞마당에 정원이 있고 뒷마당에도 정원이 있어. 되게 커. 근데 지네 뭐 족제비, 쥐, 고양이 진짜 한국에 살 수 있는 들 곤충 동물들이 정말 우리 집 마당에 많았어요. 집이요 위에서 보면 다 도면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집, 마루, 큰 방, 부엌, 화장실 이렇게 있어. 여기에 뒷문이 있어. 뒷문. 여기가 복도고 여기가 내 방이었어요. 큰 마루, 그다음에 여기 엄마 아빠 방. 여기 뒷문이 있으면 여기가 뒷마당. 그래서 이 뒷마당을 보면은 이 창문으로도 뒷마당이 보여. 내 방에서도 뒷마당이 보여. 이 방에서도 뒷마당이 보여. 뭐 그런 구조예요 대충.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곱등이가 진짜 존나 많아. 곱등이가 개 많아요. 근데 이제 내 방에서 화장실을 가려면 어떻게 되었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나가서 아까 그 마당에 화장실이 있다고 했잖아. 그 화장실을 쓰거나 할머니가 쓰시는 이 큰 방을 지나서 부엌을 지나서 이 화장실을 쓰거나 이렇게 둘 중 택 1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마당 화장실을 가자니 마당에서 곱등이를 마주치고 할머니가 여름에 우리 집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맨날 뒷마당 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화장실에 곱등이가 어떻게 있냐면요 하수구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습하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팡 튀어올라. 팡. 귀뚜라미는 여러분 바닥에, 귀뚜라미는 일단 바닥에 납작하게 붙어. 그 다음에 날개가 있어. 조그만한 더듬이. 이게 귀뚜라미야. 이게 귀뚜라미거든? 근데 곱등이는 더 커. 알 모양으로 생겼어. 날개가 없어. 이렇게 생겼어요. 강낭콩처럼.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무늬가 있어요. 곱등이는. 이런 무늬가 있는데 얘네는 눈도 귀처럼 볼록해 보여. 그 다음에 이 다리가 어떻냐면요. 압도적이야! 굉장히 압도적이야. 그 다음 더듬이 정말 대단해. 몸의 두 배야 일단 기본적으로. 진짜 곱등이 튀어올랐을 때 호라이패로 치잖아. 깡 소리 난다고. 근데 얘네가 왜 무섭냐, 일단 소리가 안 나서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 다음에 나는 맨날 얘를 어떻게 죽였냐면 할머니 애를 불러서 할머니한테 잡아달라 했는데 할머니가 없을 때는 샤워기로 그냥 물 뿌려서 그냥 물에 익사시켰거든. 이제 이게 익사가 시키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연가시. 이 연가시 어디 가는 줄 알아요? 화장실 하수구 속으로 쏙 들어가. 슝 하고 들어가요. 제가 그런 열악한 환경을 살아서 제 잠꼬대한테 잠깐만.
님 잠꼬대 하셨어요? 푹 주무셨어요? 아무튼 곱등이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많아요. 한번 전화해보자. 할머니. 와. 나 누구게? 다현이네. 응. 할머니 곱등이 아직 있나? 그거 없다. 그거 왜 없어 이제? 몰라 없더라. 그냥 전혀 안 먹나? 먹을 자격이 없다. 일이 없어서. 어. 아이고 참고. 네 애인 있나? 뭐라고? 애인. 애인 없다. 이거 말이 아니다. 뭘 말이 아니야. 애인도 없고 일도 없고 막 이래 갖고 막 맡기고. 할머니. 할머니. 엄청 컸지? 뭔데 저 귀여운 생명체는? 우리 집 아들내미 우도입니다. 엄청 많이 컸죠. 순둥이, 순둥이. 골골 안 해 요즘. 대가리 커. 하네. 아직 하네 애기라고.